4년편 24장입니다.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이문회우, 문자는 학문입니다. 학문으로서 회우, 회자는 만날 회자입니다. 친구를 만나고. 뭐 친구도 무수히 많지만 이렇게 같은 공부를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변하지 않지요. 네. 이유 보인이라. 그리고 또 그 친구로서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거다. 또 내가 친구가 됐을 때 그 친구가 옳은 일을 할 때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. 강학이 해우즉 도익명이요. 학문을 강의하면서 학문을 강학하면서 즉 학문을 배우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도가 더욱더 밝아지고 취선이 보인즉 선을 취함으로써 인을 도와주게 되면 인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덕일진이라. 자신의 덕이 날로 진보가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이문회우 이우보인 이 말은 참 많이 써요. 증자왈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. 강학이 회우즉 도익명이요. 취선이 보인즉 덕일진이라. 이 말은 많이 유명한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쓰는 말이고 돌에다가 새겨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